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야이로는 어린 딸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랬죠.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는 당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꽤 큰 교회 담임 목사.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란 것은 요즘 말로 교회라기보다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교 철저히 율법적인 그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던 그런 곳입니다. 즉 야이로는 그런 회당의 한 회당의 장입니다. 그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던 때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적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때에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급한 모양입니다. 왜 급하냐 하면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를 찾아왔다. 왜 찾아왔을까? 왜 예수를?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출세길이 막힙니다. 그렇죠? 그 유대교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을 아마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워낙 급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못 고치는 병을 다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뭐가 위험할 때? 예, 생명이 위험할 때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아마 이 회당장이 자기의 체면이나 종교적 지위나 이런 것이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면 찾아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서는 오셔서 그 우리 딸의 머리나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가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야, 오늘은 이런 걸 봤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애워싸서 막 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12년 동안 계속 자꾸 하혈을 해. 막 생리불순 뭐 이제 생리불순은 호르몬이 이 생리를 시키고 이렇게 생리를 규칙적으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들의 여러 여성 호르몬의 종류가 많은데 그런 여성 호르몬들의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맞으려면 그 각종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잘 조절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유전자 조절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런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 각종 여성 호르몬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여러 유전자들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생기를 못 받는 여자들이 이제 생리불순, 월경불순 이렇게 걸린다. 그럼 생기를 못 받는 여자란 어떤 뜻입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여자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가 기가 많이 맥힌다. 그렇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또 또 많이 조건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섭섭한 것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조건적이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 여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치료차 댕겼는데 의원에게 받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요즘하고 뭐 그때나 요즘이나 인간의 의학적 치료라는 것은 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애워싸고 밀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섞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받는다는 말과 치유된다는 말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을 받는 것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는 것도 생명, 곧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과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가 믿는 바는 뭐예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구나, 치유를 받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여자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그냥 뭐만 들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그냥 예수의 옷자락에 어떻게 손만 갖다 대도 낫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기에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혈루병은 참 나쁜 병이었습니다. 병 중에 뭐 좋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자들이 걸리는 병치고는 참으로 나쁜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병, 이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생리를 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면 이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내.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여성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병을 벌로, 형벌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나 문둥병자와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중풍이 가장 심각한 형벌이다. 하나님이 죄가 많다고 어떻게 했다? 중풍은 몽둥이로,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서 마비가 왔다. 그래서 푹 맞았다. 자, 이제 문둥병은 채찍으로 맞은 병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여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소문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사실 이 여자가 알기로는 중풍이 가장 심각한 형벌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그냥 낫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 자, 그 소문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께 가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군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군정을 하고 식민지로서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폭동 반란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너무 압제를 하기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나. 그래서 그 폭동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대를 곳곳에 다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명 저기 100명 이제 그래서 주둔시켰는데 그 100명의 주둔군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그 반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 동태를 잘 살피고 그래서 조금만 수상해도 잡아들여서 족치고 고문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극렬분자들이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정부가 워낙 미우니까 이 백부장을 숨어있다가 지나갈 때 죽인다든가 그래서 이 암살을 많이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들은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고 술 많이 먹고 그리고 포악해. 그런데 그런 백부장 중에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여. 이상하죠, 그렇죠?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한 백부장의 어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참으로 어떤 인생이에요? 참 핫바디 인생이다. 인생 밑바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 백부장의 하인 이렇게 되면 사람 취급을 받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이 뭐 하인 뭐 중풍 걸려서 죽으면 뭐 끝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하인 사출하면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이 병든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투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 예수의 말씀으로서 좀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서 지금 앓고 있는 중풍 걸린 하인이 낫는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꽉 뛰어서 왔더니, 아, 하인이 어떻게? 하인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어떻게 낳았는지 이상해. 응.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요? 그래 낳았구나 네가. 와, 잘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인은 예수도 몰라, 누군지. 근데 이 하인이 아는 게 하나 있어. 이 자기 주인, 이 백부장 주인이 워낙에 포악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 스트레스를 막 주고, 이 새끼 죽고 싶냐, 뭐, 그 발길로 차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하인은 그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중풍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하인이 아는 건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 자기 주인 백부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로 탁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꽉 모입니다. 예. 누구도 와요? 모든 죄인들이, 모든 세리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또는 혹시 병 낫는 거 보려고 꽉 모여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면, 반란, 그렇죠. 데모의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반드시 군대를 대동하고 말을 타고 가서 살펴야 됩니다. 이 군중이 어떤 성질의 군중이냐. 그래서 또 예수가 무엇을 군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백부장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럼 즉각적으로 해산시키고 예수를 체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가 그 마을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예수가 저기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어보고 이 백부장은 감동한 거야. 무엇에 대하여 감동했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누구만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만 좋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로마 사람은 뭐예요? 다 나중에 지옥 보낼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도 참 뭐 시시한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걸 듣고는 감동이 온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로마 사람도 사랑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도 왔어?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세리들도 왔어. 그리고 전과자들도 모였어. 그래서 다들 그 예수가 설명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에 대하여 들으면서 감동하고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어. 그때는 유전자란 말은 없었지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그 암살의 위험 뭐 이런 거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오르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예 기관지 전식에 걸렸어. 그래서 밤 되면 기침하고 예 혈압이 올라가지고 골이 아프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서, 예,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기관지 전식이란 알레르기성 질병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긴 병. 근데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어휴, 밤에 기침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일단 뭐예요? 낳았는데 어느 날 이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 네가 믿은 대로 되어라.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났어요. 이 하인은 예수를 만나본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 중풍 걸려서 이렇게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막 온몸이 쑤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생기가 온 거예요. 하더니 몸이 따뜻해지더니 아 이렇게 굳었고 마비되었던 몸이 살살 풀려. 아 영문은 모르겠어. 그런데 백부장이 달려오더니 뭐요? 내가 그 예수라는 분한테 부탁을 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회개한 거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 가서 그 네 하인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내가 백구를 앉혀가지고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봐야 되겠어. 그리고 회개를 하면 뭐예요? 내가 치유해 주지. 이런 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지 그렇죠? 왜 그렇게 병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 하인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 하혈을 하고 있는 생리불순의 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은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너무너무나 기뻤다 이거죠. 아, 그 예수라는 분은 이 그 예수라는 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그 예수님은 누구도 알겠구나? 나도 알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동네로 오신 것도
또, 어? 그 소문을, 그 백부장의 하인 소문을 듣고 난 뒤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언젠가는 뭐예요? 오실 거라고 믿었어. 자, 아무도 자기 병을 치유해 줄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중풍을 치유하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그런 분이 오늘 자기 동네 왔다.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오신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기는 죄송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을 낫게 하셨는데 나는 가서 한 번도 이때까지 만나 뵙지 못했지만 나는 가서 어떻게 저 왔어요. 어? 옷자락만 뭐예요? 딱 해도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손을 대자말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매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몸에. 뭐, 몸에 느낀 거야. 아마 이 부분이겠죠. 자궁이 있는 부분. 여기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나았을 거야. 라는 걸 느꼈어. 자, 나았어요. 대화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구원을,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하신다고 제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낳고 나면 이 여자가 뭘 해결해야 돼요? 아, 예수님, 저는 회개를 해야만 낫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네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낫기 전에는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나서, 와,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도 올바른 회개를 언제 할 수 있다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하면서 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몰랐다는 것을 회개해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참 회개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그 생기가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기에서 나간 줄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내 보냈으니까. 그렇죠?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손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았는데 왜 이래요? 왜? 왜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네, 이걸 모르면 이거 뭐 성경이 뭐 이래? 다 아셨을 텐데 뭘 또 누가 손을 댔냐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물어보긴 물어봐요. 왜? 자기가 생기를 쫙 보내놓고서는.
예?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서 자기 옷자락을 만지려고 뭐 지금 오고 있는데 사단은 뭐를 획책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오다가 어떻게 포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군중들의 막 속에서 지금 빨리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그 여자 앞에 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아 실례합니다 조금만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인연이 이게 무슨 어 그래 욕쟁이들 이런 걸 많이 배치를 해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가 갈라 하다 욕을 너무 얻어먹으니까 뭐예요? 포기. 예수님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자꾸 어떻게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고 두렵게 만들고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되면 또 나는 왕따 당할 거 아닌가? 뭐 이런 다 그런 그토록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드디어 기특하게도 그렇게 욕바가지를 먹으면서도 드디어 어떻게 드디어 탁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어.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외할머니가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외손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 근데 미국 유학을 갔다가 드디어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외할머니가 기다리고 기다렸어. 공항에서 드디어 나와. 외손자가 딱 나타나. 확실히 자기 외손자인 줄 알겠어. 할머니가 탁 붙들고 뭐라 그러게? 네가 누구? 그거는 너무 사랑할 때 이런 말을 한다 이 말. 이런 것도 반어법 중에 알면서도 뭐요? 모르는 식으로 그거를 너무 반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글자만 읽으면 거꾸로 된다니까. 예수님 쪼다가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랑을 최대한도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반어법 투성이라고. 네, 반어법 투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구원은 무엇이 하는 거다? 믿음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여자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욕 바가지를 먹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자, 이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떻게 그래 앉아가지고 이 여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뭐 와서 꿇어 앉는 것도 없고 뭐 비는 것도 없고 그냥 어쩌랑만 만져도 간단해? 근데 이 회당장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런 믿음이 없어.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자가 가진 믿음 또는 그 로마 백부장이 가진 믿음 그건 없고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어떻게 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이다. 그 정도는 믿어. 그래서 믿음이 훨씬 적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 현상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이 회당장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뭐 옷자락을 만졌다고.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 별로 뭐예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같은 사람은 그냥 딸이 지금 죽으려고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딸이 낳는 것보다는 딸이 아예 뭐예요? 죽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서 그것을 죽은 딸을 어떻게 살려줘야만 그 정도는 해 줘야만 이 회당장도 자기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여기서. 끄면서, 자, 봐라. 이런 참 밑바닥 인생들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주고, 구원하러 왔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기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또 회개 이런 거 없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가다 도중에 예.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로대 당신의 딸이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전도사 뭐 이제 뭐 수석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을 모시러 왔겠죠. 아 죽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 뭐 구태 우리 집에 오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예. 예수께서 그 하는 말들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내가 응? 생명을 주는 응? 정말 옛날에 에덴의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예요? 살리신 것처럼 너희 딸도 내가 다시 생기를 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만 믿어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지금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애가 병들었다가 나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게 지금 회당으로 회당장의 집이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예요? 다 와서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도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편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고.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메시지야. 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줘서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딸을 살렸다면 와.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이제 믿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뭐예요?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회당장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받았어. 이제 그 회당 끝났네. 그렇죠? 회당장 이하 뭐예요? 전원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제서야 회당장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더라.
참,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라. 그거 안 보면 뭐 하나도 재미없는 거 성경책이야. 뭐 혈루병 고쳤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렸대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유전자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참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중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이 생기이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 아, 철저히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으로 그 사랑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아무리 여러분이 죽일 년이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십하시는 분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 같은 참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들처럼 가장 밑바닥 인생들 정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중류층에서 볼 때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가장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우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진실하시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그 진선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속에 진선미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